점수가 잘 안 오르고 점수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은 계속 다가오니까 많이 초조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답답했던 거는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잘 안 오르니까 그 부분이 제일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설팁스 장학생 김동현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에서 이공계 대학원 석사과정 밟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UN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요.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자격 요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영어 점수는 TEPS를 통해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TEPS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팁스 수강 전에는 다른 영어 공부하던 때랑 마찬가지로 시중에서 제일 인기 많은 책을 골라서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듣기는 뭐 딕테이션 해서 공부하고 독해는 어려운 문장 해설 보면서 공부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다 하는 방법대로 이제 저도 똑같이 공부했습니다. 처음에 많이 답답했습니다.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점수가 잘 안 오르니까 많이 답답했고 그리고 이제 해야 할 거가 텍스 공부 말고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점수가 잘 안 오르고 점수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은 계속 다가오니까 많이 초조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답답했던 거는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점수가 잘 안 오르니까 그 부분이 제일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뭔가 공부를 할 때는 이번에 텍스 공부하던 때처럼 이 정도로 막막했던 감정은 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텍스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깊어지고 있었는데 뜬금없는데 예전에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운동할 때도 벽을 만났던 적이 있었어요. 아무리 운동해도 몸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때 PT 선생님 만나서 PT를 한번 받게 되었는데 그때 받고 나서 되게 빠르게 좋아졌거든요. 그때 느꼈던 감정이랑 비슷한 감정을 이번에 느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텍스도 전문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그때 컨설텍스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무료 강좌를 몇 개 보다가 되게 괜찮아 보여서 PT 받았을 때 벽을 넘을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마주한 벽도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넘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수강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는 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독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파악하거나 그런 요점들을 파악할 때 그걸 이제 예전에는 그냥 읽으면서 나름 머릿속에 좀 담아서 거기서 요점을 파악하려고 했다면 컨설팁스에서 이제 확실하게 그 중요 핵심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뉘앙스 그런 거를 정리 정돈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서 조금 막연하게 그런 식으로 파악했던 거를 구조화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파악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독해 영역 공부할 때 접점 찾기는 강의에서 가이드 해주신 대로 문장 핵심 키워드랑 뉘앙스를 잘 파악을 해서 머릿속에 있는 서랍에 정리하듯이 문장별로 착착 쌓아놓는 연습을 했고요. 그 쌓아놓은 문장들의 의미를 관통할 수 있는 그걸 접점으로 파악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좀 디테일을 신경 쓰는 편이라서 너무 간단하게 요약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하는 거에 대한 강박을 없앴을 때 오히려 더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 시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시간도 되게 빡빡하고 마음을 다잡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이 가운데서도 이제 이 접점 찾기의 방법을 통해서 독해 지문을 이제 긴 시간 동안 시험을 보면서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게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목표 점수 달성한 그 시험에서 저희 교실에 진짜 엄청 큰 파리가 들어와서 파리 날아다니는 소리가 너무 잘 들렸거든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접점 찾기를 통해서 집중력을 계속 잃지 않을 수 있어서 다행히도 점수는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교재가 아시다시피 거의 청해 지문 전체 딕테이션을 요구하잖아요. 그거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제가 딕테이션 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도 아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너무 잘 들리는 것도 있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 하다가 막상 안 하려니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컨설팁스 들으면서 속 시원하게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마음 편하게 잘 안 들리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이제 가이드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확실하게 느꼈던 건 이렇게 제가 취약한 발음만 이렇게 효율적으로 반복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듣기 실력 자체는 되게 많이 올라간 걸 느꼈습니다. 선택적 딕테이션 공부할 때 이전과 다른 방법이라도 좀 생소하긴 했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컨설팁스에 대한 이제 신뢰가 많이 쌓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골라서 듣는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그런 점은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테이킹을 할 때 되게 간단하게 알파벳 한두 개로 노트테이킹 하는 거로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 방법도 되게 좋았는데 제가 이제 좀 작은 걸 놓치면 좀 불안해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조금 더 많이 썼어요. 알파벳 한두 개가 아니라 세네 개? 아니 다섯 개? 이 정도로 이제 좀 썼는데 그 방식이 너무 한두 개로 하려는 것보다 그렇게 했을 때 저한테는 더 잘 맞았던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본인 스타일대로 조금 응용하는 그런 거 이제 자기 자신한테 맞는 정도로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카카오톡스에서 라이팅 의미를 잘 해주시니까 그 방법에서 뭐 조금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문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돼 있는 편이어서 크게 파트 1, 2는 틀린 걸 공부하면서 반복을 하면은 다음에는 또 안 틀리게 되고 그런 식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저는 그 파트 3가 너무 좀 힘들었습니다. 이게 공부를 하고 뭐 오답 체크를 해봐도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냥 말 그대로 그 문제 풀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떡하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알려주는 데도 없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 그렇다고 이제 공부를 더 해도 너무 확실하게 아는 거를 틀리니까 고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컨설택스 강의를 들으면서 문법 파트 3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특별히 공부법을 바꿔서 그렇게 된 건 아니었고요. 강의에서는 진짜 실제로는 10초 정도 그냥 언급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거였냐면 이제 파트 3의 문제 푸는 방법이었는데 파트 3를 풀 때 강사분께서 일일이 이건 체크해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되게 간단한 말인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 푸는 방식을 보여주셨던 게 단어 3, 4개 정도? 그러니까 한 의미 단위를 읽고 나서 그 의미 단위 앞에 있는 부분을 다시 다 체크해보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풀던 방식이랑 되게 다르게 저는 그냥 앞에서부터 쭉 읽으면서 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눈에 잘 안 보이면 다시 처음부터 다 읽고 그걸 되게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니까 보통 한 번에 다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반복할 일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고 뭐 만약에 못 찾는 거는 정말 모르는 문제였어요. 제가 뭐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쓰고 나서 뭐 되게 별거 아닌 그냥 푸는 방식만 바꾼 거였는데 아는 거는 이제 확실히 맞을 수 있고 모르는 것만 딱 틀리게 되는 저에게는 참 소중한 10초였습니다. 특별히 뭐 어휘에 대해서 되게 시간대절 많이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공부할 시간 자체가 많이 없기도 해서 그렇게 시간을 투자를 하진 못했는데 어휘를 공부할 때 제공해주시는 단어로 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뭐 청해나 이제 독해를 공부하면서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또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설택스에서 제공해주시는 그 존대별 빈출 단어 그걸로도 이제 어휘 공부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텍스 공부 시작할 때는 좀 압박감도 있었고 해서 정말 텍스 공부에만 올인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공부는 좀 뒤로 밀어두고 텍스 공부만 했었는데 그게 한 두 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두 달 동안 그렇게 올인을 하면서 공부했는데 당연히 공부를 영어만 했으니까 많이 했겠죠. 근데 이제 성적이 잘 오르지는 않았었고 그 후에 이제 컨설택스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또 두 달 정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때는 제가 앞에 두 달 동안 해야 되는 걸 좀 밀어놔서 그리고 개강도 하고 그래서 좀 영어 공부할 시간이 정말 도저히 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 두 달이랑 뒤에 두 달 공부 시간을 비교하면은 시간적으로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뒤에 두 달을 더 적게 공부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그렇게 4배나 적은 시간을 공부했는데 목표 점수의 증가폭이 훨씬 커서 컨설택스를 통해서 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진짜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원하는 곳에 지원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지원은 할 수 있는 점수는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마음은 좀 편한데 그래도 너무 딱 점수가 맞게 나와서 동시에 좀 불편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뭐 시험을 한두 번 정도는 더 봐볼 생각입니다. 텍스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그 각자 필요하신 이유가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하신 이유마다 준비하셔야 되는 점수도 다 다르실 거고 근데 참 저희가 사는 게 영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영어 공부하실 때보다 느낌도 많이 다르고 정말 나쁜 시험이거든요, 텍스는. 투자하는 만큼 잘 안 올라서. 네, 그래도